시절을 마쳤습니다.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결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1960년대 고든 무언은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이론, 즉 무어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국제반도체회로 학술회의에서 마이크로칩의 집적도가 1년마다 2배씩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 1999년에 256MB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한 후 매년 용량이 2배씩 늘어난 제품이 개발됨으로써 그 규칙을 실제로 증명했는데요. 이 규칙은 무엇일까요? 1960년대 고든 무어라는 사람은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어의 법칙 이렇게 얘기했어요. 18개월일 때마다 2배씩 그 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2002년 국제반도체회로 학술회의에서 마이크로칩의 집적도가 1년마다 2배씩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1999년에 256MB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한 후에 매년 용량이 2배씩 늘어난 제품. 그러니까 크기는 작아지면서 용량이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 분야가 발전을 하겠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도 최고의 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칙을 만든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무슨 법칙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김민수 학생. 찬스를 바로 적었습니다. 고민 없이. 자, 왼쪽 손을 집어넣어서 하나씩 뽑아주세요. 자, 19번 학생. 답판을 뒤집어주세요! 뭐라고 쓴 겁니까? S? 어포스트로피 S 지금까지 나온 그 찬스 중에 제일 희한하다고 합니다. 어포스트로피 S 저런 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런 힌트가. 자, 15번 학생 답판을 뒤집어주세요. 의. 자, 의가 두 개입니다. 67번 학생 답판을 뒤집어주세요. 방.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황의 법칙. 정답은? 네, 이 규칙을 주장한 사람의 이름을 땄죠. 정답은? 황의 법칙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고집 멸도로 정리되는 이것은 집착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고 도를 깨우쳐 열반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불교 사상의 핵심으로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일컫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불교 사상의 핵심이죠. 네 가지의 고귀한 진리.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답은 사성제라고 적었는데 정답 확인해보죠. 정답은 사성제입니다. 올해로 20살이 되는 거죠? 20년 정도 살아오면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혹시 오늘일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은행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치 그 은행나무에 달려있는 은행 열매처럼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뭐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아, 우선 여기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를 모르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똑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꿈 이뤄서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행구야! 영원하라! 48번 문제입니다. 바이러스가 동물세포에 침입하면 동물세포는 방어물질인 이것을 생산해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을 저지합니다.
현재는 유전 공학의 발달로 대량 생산되며 B형 간염이나 헤르페스 등 바이러스성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헤르페스가 뭔지 알죠? 입 주위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피곤하면 왜 이렇게 부풀어오는 거 있죠? 그게 헤르페스예요. 이것은 바이러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조직 배양을 할 때나 골수에서 세포 분열을 억제합니다. 자, 이제 5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답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5, 4, 3, 2, 1. 답은 적었습니다, 지금.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김민수 학생, 항체라고 적었습니다. 항체. 자, 48번 문제.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인터페론입니다. 최후의 1인에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식실 그룹 대장경 참여기, GS 칼텍스재단에서 골든북 도서 지원, 한사대학교 미국 롱비치 어학교육원에서 어학연습 및 문화체험기회, 골든벨을 울린 학생에는 대기파 등록장학금과 해외 배낭연습비를, 학비는 LED TV를 삼성카드에서 드립니다. 멋진 모습 보여준 김민수 학생에게 최후의 2인이었던 홍나리 학생이 축하할 꽃다발과 상배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해요. 네. 네, 이제 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네. 멋있게 한마디 또 은행고에 남기고 가세요. 뭐 각오라든지 네. 뭐 하고 싶은 말 후배들에게. 네, 저는 아 그냥 편하게 말해도 돼요? 네. 얘들아, 나는 대학 가서도 더 큰 사람 될 거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라. 화이팅! 아, 편안하게 후배들이니까. 멋있네요. 예. 자기가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멋집니다. 능능합니다. 그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는 또 희망을 안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